어서오세요. 제가 진짜 해만대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. 자,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왜 이제서야 나타났나요? 오래 기다렸어요. 자, 그건 그렇고 진지 잡수셨나요? 자, 오늘 진짜 해만대 유튜브에서 가만히 있어보자. 업로드할 영상은 제가 일단 무릎 꿇을게요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그 BW로 유명한 분데스 운동화입니다. 자,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요거는 1988년산 그 인기 많은 독일군 운동화입니다. 그리고 요 놈은 76년산 독일군 단화입니다. 제가 오늘 이 인기 많은 독일군 단화를, 자, 요 놈은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. 뭐 특별히 뭐 빨 필요는 없어요. 자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꼬질꼬질합니다.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? 가만히 있어보자. 일어설게요. 자, 요 꼬질꼬질한 운동화를 그 뭐랄까 아주 민감하고 까다롭고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뭐 운동화 세탁하는 곳에다가 맡깁니다. 자,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 상태로도 그냥 신고 다녀요. 근데 뭐 영상 업로드도 할 겸 일단 제가 세탁하게 법을 올려보겠습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저 일단 무릎 다시 꿇을게요. 자, 이거는 누가 봐도 세수대야입니다. 이 안에 물이 들어있습니다. 자,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고, 요거는 스펀지밥 이 아니라 그 다이소에서 파는 누구나 다 아시는 1,000원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펀지입니다. 자, 이거 가위로 요만하게 잘라서 물에다가 적십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여기 빨래비누에다가 이렇게 묻혀요. 빨래비누 없이도 그냥 뭐 닦아줄 수 있는데 더 깨끗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에 적시고 스펀지를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요거 보이시나요? 자, 시력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까이 해버리고요. 분명 이 정도 상태예요. 아주 민감하고 까다로운 사람들은 뭐 운동화 세탁소에다가 맡기지만은 뭐랄까 어차피 거기서도 사람 손으로 물 세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자, 어떻습니까? 자,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. 가만히 있어보자. 그 요 스펀지 같은 경우, 그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요걸로 그냥 살살 민대기만 하면 돼요. 뭐 지우개로 지운다는 사람도 있는데 살살 민대고, 자, 이거 때 벗겨지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. 자, 자, 여기 보세요. 자, 자, 이거 속임수 아닙니다. 그 요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요 운동화 세탁할 때 아주 요긴해요. 특히 막 부츠 같은 것도 닦을 때 요긴하고, 자, 믿을 수 없는 가격. 아, 믿을 수 없는 가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광경. 가만히 있어보자. 자, 이렇게 구석구석 닦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보자. 이러면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분해가 돼요. 그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오래된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담가서, 요즘 운동화처럼 뭐 물에 담가가지고 빨면은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오래된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스분해가 됩니다. 뭐 부츠 같은 경우에는 가스분해가 덜한데 스티치 다운 제법으로 해서 가스분해가 덜한데, 자, 아무래도 이렇게 빈티지 운동화들 보면은 뭐랄까 저 뭐 무슨 구두 닦는 사람 같지 않아요? 무슨 이렇게 수성공처럼 이렇게 올려보고 할까요?